손에 10억을 쥐었어요. 들고 다녀. 얘기는 뭐예요? 진짜로 내가 살 사람이에요. 살 사람이고 그 동네를 싹 뒤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가 부족하면 내일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일주일 내내. 여러분 일주일 이상 다닐 필요 없어요. 왜? 일주일 다니면요. 더 이상 다닐 데도 없을 거야 아마. 자, 다음 질문 또. 네. 공매건. 사건 번호 갖고 오셨어요? 없고? 네, 일단 질문해 보세요. 네. 네. 관문이 12개고 통문이 1개 이런 건물이에요. 이게 이제 10억 5천. 자, 제가 지금 진행 중인가요? 네. 보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죠? 혹시 어디서 보셨어요? 네, 아는 분이 추천을 했어요. 추천을 했다. 공매물건 나온 건 확인을 못 하시고. 네. 좋아요. 공매물건에 현재 진행하는 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인데 경매물건이나 또는 공매물건이 나올, 그러니까 접수까지 된, 뭐 접수가 굳이 안 되더라도 이제 빚을 못 갚아서 경매나 공매가 예정인 것들에 대해서 미리 조금 그 채무액이 아주 크지 않다면 미리 작업을 해서 매매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한번 좀 써볼게요. 응암동이고요. 주소도 아세요? 네, 744-11. 자, 그리고 몇 층이래요? 아, 2층이고 몇 평수다 아세요? 토지 건물? 네. 가봤어요. 가보기 전했어요. 건물은요? 건물 2층. 몇, 약 몇 평? 그거 3층 건물이요. 이건가요? 이거 안 내 딱 보니까 이거 맞죠 이거? 어, 네 좋아요. 이 전체를 이제 우리 회원님한테 팔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래요? 10억 5천. 10억 5천 좋아요. 오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응암동은 원래 좀 덜어가 좁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경매물건이든 경매물건이 아니든 우리는 이 물건을 여러분들이 사러 가십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보고 야, 새 거다. 아, 임대료도 좀 나오네. 이럴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경매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아니, 매매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경매로 10억에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우리가 그 물건을 눈으로 보는 게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나 같으면 또는 여러분 같으면 내가 10억을 거기다 투자하는데 이게 싼지 비싼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 10억을 들고 다니면서 야 10억짜리 다세대 빌라 연립을 알아보러 다니시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실래요? 하루? 일주일? 이 여러분들이 응암동에 이 응암 몇 동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응암 몇 동에 다세대 빌라는 그 동네 얼마 하면 바로 대답이 나올 정도는 돌아다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1차적으로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
경매 물건은 어떻게 조사해요? 맨날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데 자꾸 교육을 받는 사람 입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런 질문이 오는 거야. 그 경매 물건을 너한테 팔게. 너 돈 있지? 라고 하면 너 살게. 그게 아니고 그게 싼지 비싼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자 손에 10억을 쥐었어요. 들고 다녀. 얘기는 뭐예요? 진짜로 내가 살 사람이에요. 살 사람이고 그 동네를 싹 뒤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가 부족하면 내일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일주일 내내. 여러분 일주일 이상 다닐 필요 없어요. 왜? 일주일 다니면요. 더 이상 다닐 데도 없을 거야 아마. 맞죠? 그래서 이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이 있다면 그걸 사시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이 동네를 사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전문가들은 그 후자를 조금 더 쳐주죠. 현재 얼마나 더 싸냐 보다도. 앞으로 이 동네가 평생 머무를 동네인지 아니면 좋아질 동네인지 아니면 혹 나빠질 동네인지. 나빠진다는 건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응암동은 저는 동에 대한 지역 감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수익만 얘기하는 겁니다. 응암동은 서울에서 비싼 동네일까요? 싼 동네일까요? 싼 동네예요. 싼 동네. 85평인데 10억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싸죠. 싼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응암동이 앞으로 오를 것이냐, 변화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응암동은 이것도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까랑 약간 비슷한 결론이 나오겠네요. 응암동도 변화할 겁니다. 은평구도 서대문구도 뭐 변화할 거겠지만 서울에서 좀 도봉구도 노원구도 강북구도 다 변화할 거지만 꽤 오래 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쪽 응암동은 여기 이제 단독 같은 거를 두 개를 부시고 건물을 이렇게 빌라처럼 짓는 이런 게 유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얘기가 없는 건 아닌데 새 건물이 많으면 이 공사하는 업자 즉 그 재개발을 하려는 시공업체나 분양업체에서 잘 안 들어오려고 해. 하지만 서울이라는 특성 때문에 뭐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만 미래가치가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그건 빼더라도 이게 10억 5천이 싼 건지 비싼 건지 이걸 일단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응암동에 대한 것들은 이제 개인적인 건데 제가 개인적인 미래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라는 건 가보니까 5억밖에 안 해. 동네가. 그럼 세 번째를 알아볼 필요도 없죠. 그냥 이거 안 하고 딴 거 해야 되겠죠. 근데 동네가 한 15억 가. 그럼 이제 세 번째를 알아보셔야 되겠죠. 정확히 준공은 난 건물인지. 15억 5천 플러스 알파, 뭐 보증금은 당신이 인수해야 된다든지 그런 추가 비용은 없는지 등기는 제대로 공매물건이라니까 더 걱정되는 거예요. 이 등기는 제대로 넘어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권리분석과 계약서를 잘 쓰셔야겠죠. 권리분석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아, 똑같다라고 표현은 좀 그렇죠. 자 거기에 이제 빚이 있겠죠. 야 이렇게 순서를 해볼까요? 자 내가 10억 5천만 내면 끝나는 거냐? 일단 이거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나 한번 더 짚어보세요. 뭐 보증금을 뭐 인수할 게 없냐? 여기 임대를 놨다면 또는 준공은 제대로 난 거냐? 준공 날 때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건 아니냐?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중개사가 있다면 당연히 본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중개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그렇게 되고 이제 거기에 빚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빚은 얼마냐? 그럼 내가 당신한테 얼마를 줘야 되느냐? 주고 내가 갚냐? 아니면 당신이 갚고 잔금일날 갚을 것이냐? 그런 계약 방식. 일반적으로 이렇죠. 계약금은 보통 걸고요. 잔금 이전에 예를 들어서 그 빚을 다 해결한다든가. 아니면 잔금과 동시에. 동시라는 걸 어떻게 믿어? 아니면 본부서 데려놓고 등기할 때 같이 가는 겁니다. 뭐 내가 같이 갈 필요는 없지만 본부서가 같이 가겠죠. 그런 조건부로 계약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조건부 계약입니다.
해서 이제 그런 법적인 하자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되겠죠. 공법적인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만 이제 계산을 잘 하신다면 이 물건을 사고 수익적인 부분이다 아니면 권리 하자적인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